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서용원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도 시원하게 2%대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안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사실 금요일 시장마저 하락을 했다라면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께서 주말 동안 좀 걱정스러운 좀 고민을 갖고 좀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금요일 시장 치고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으로 봐도 다행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역시나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저께의 하락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락이 투심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현세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런 완화 기대감이 좀 나타나 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보자라고 한다라면 좀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면 당장에는 개인투자분들의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있겠습니다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시장의 기초 체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점을 좀 살펴드리면 개인들은 일단은 선물과 현물 모두 하방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매도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물과 선물을 나눠서 좀 받아가는 모습들입니다.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 수급이 무조건 상승 방향으로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. 선물 시장에서는 미결제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오늘 미결제 증감률을 살펴보면 6,800개약 이상 미결제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 취했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셔닝을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로 좀 청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. 어쨌든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 포지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바닥 시그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바닥을 짚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다 보면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로 좀 흐름이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자, 다음 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단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좀 전환되는 시그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상당히 좀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LG에너지솔루션, 시총 3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본다라면 상당히 반등이 좀 반가운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4월 29일자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던 4%대 상승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점의 하락세가 그 이후로 좀 하락세가 이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. 그렇지만 그때 찍었던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 자리를 형성되면서 만들어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역시나 그 흐름들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월요일 뉴욕 연은 총재를 시작으로 해서 유명한 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라든가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의 발언들도 화요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번 주 금요일 시장 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장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LG화학은 5%까지도 슈팅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2에서 5%까지도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